마지막 3단계.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다 받겠습니다. 원래라면 여러분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포토샵으로. 아, 이런 이미지 제공돼요. 다만 여러분 이런 이미지 제공될 때 엄청 큰거 제공되니까 여러분 적당히 잘랐어야 됩니다. 네. 대전제, 중요해요. 절대로 너비가 1200픽셀을 넘으면 안 된다. 그냥 그 내용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이미지로 자르세요. 예를 들어 여기가 아무튼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압축 나중에 압축해서 내야 되는데, 네, 폴더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압축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서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아무튼 5메가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하시고, 자 일단 저는 이미지를 다 받겠습니다. 이미지를. 여러분 이거 이미지 한 방에 받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거 포폴이나 뭐 모작 같은 거 하실 때 쓰면 좋은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다운로드 들어가시고 이미지 다운로드 들어가서 안 되네. 안 되면 네. 라이브 서버. 어차피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서 못 하죠. 네. 시험장에서 못 하지만 지금 요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요거는 약간 시험이랑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운로드 받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클릭해서 오픈 라이브 서버로 열면 이게 도메인으로 열려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작동할 거예요. 됐다. 클릭해서 자 다운로드 여기다가 AAA라고 하고서 해볼게요. 열심히 받아지죠? 요거를 다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붙여넣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로고 언더바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배너 1-1. 이게 그룹이잖아요. 네. 배너 1-2. 그러니까 배너 1을 구성하는 이미지 세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배너 2. 이거는 BN 3.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까요? 이거는 배너 썸네일 THUMB라 할게요. 썸네일 1-1. 여러분 이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고. 자, 이제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고. 로고는, 네, 여기다가 이미지스에서 로고.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는, 어떻게 하죠? 배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뭐 갤러리 이미지. 이거는 이미지스에서 썸네일 1. 썸네일 2. 썸네일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너 2죠.
윈도우 3. 아, 이거는 로고죠. 그 다음에 여기 실전에서는 여기 이제 페이스북 이것도 이미지로 다 바꿔야죠. 이미지 바꿀 때 이거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한번 볼까요? F4키 눌러도 잘 나오죠. 우클릭 눌러서 주소 복사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팝업도 잘 나오죠? 꼭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장 폰트 확인하시고, 글자 크기, 글자 색은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글자 색으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 소스코드 웬만하면 이렇게 F키, F1키 눌러서 포맷 다큐먼트 요거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요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보는 사람도 되게 편하죠. 끝!